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통화쌤입니다. 예. 연재선 학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부여고 나왔죠? 예. 네. 자, 국어 94점. 뭐, 좋습니다. 수학 92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이제 듣기 하셔야겠죠? 네. 매일? 네. 아, 먼저 3회분 외우고, 3회분 다 외우고, 통째로 다 외우세요. 네? 3회분 다 외우고, 이제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읽어보고, 발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듣기 하고, 한국사 됐고, 법정도 됐는데, 이제 한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편차가 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테마별로 정리하자. 일주일 드릴게요. 네. 일주일 안에 끝내세요. 일주일 안에 이거 끝내고, 영어, 이거 3회분 외우는 거 일주일 안에 끝내고, 자, 보시면, 화장문은 많이 풀면 끝나요. 그럼 문학 하나 틀렸으면 이게 한 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독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난이도가 뭐라고 하는데, 문제 풀이 접근했을 때 그거는 높다, 낮다, 뭐하다 하니까, 좀 체크법 좀 단련하면 어려워도, 체크법이 정교해지면 어려운 거랑 상관없이, 어떤 게 높다, 어떤 게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니까 그거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겁만 안 먹으면. 그 다음에, 한 개. 그럼 인비도 그랬는 대로. 아, 이거 하나가, 표준 점수가, 이게, 만약에 4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12점이 올라가요. 대학이 두 단계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그죠? 이거 0.5점 깎여도, 여기는 12점, 이거 0.5점, 이거 12점인데. 자, 탐구, 이거 클리어하고 돼. 그죠? 그렇다면, 이 수학 마지막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적시계 한번 써봐야지. 그죠? 아,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이걸 정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아, 이거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하면 나머지 30일 동안, 그죠? 계속 실전하면서 실전감 유지하면서 마지막 문제 계속 써가보면 가끔가다 맞추잖아, 그치? 가끔가다 맞추면 나머지 안 틀리면. 한 까봐야 한다는 것에. 어쨌든, 뭐더라? 이거 안 때려도 되고. 어차피. 아, 격자점 문제 맞췄어요? 이거 똑같은가요? 21번이구나, 이거나. 격자점 아닌데. 21번. 이것도 개수 세는 거. 범위하고. 네. 쓰는 거. 총 9개. 빼먹음. 이런 거 다 써놔야지. 실수한 거, 틀린 거. 그 다음에, 처절하게 틀린 거를 정리하는 방법 좀 생각해 봐야 돼. 그치. 아니, 마지막에 몇 개 안 틀리면 진짜 처절하게 반성해야 돼. 안 그러면 안 옮겨진다. 이거 타향, 작업반장, 광석과 도시의 사이 갈등, 제대로 뒤틀린 채 다른 공기를 차리는 두찬. 그 서로 이렇게 고향을 벗어나서 서로 간에 의지를 하면서도 서로 못 믿는. 이런 거거든. 다른 사람을 어울려 다니는 것이 말다님. 유대감의 금이 간다. 너무 확대해석했다고 생각했다. 아, 그렇지. 뭐, 이거 감이니까. 그래서 내가 100점은 지중순대로.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근거가 이게 해석, 이거를 해설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가 감이라고. 그렇죠? 음음전동, 턱 한 마리. 뭐. 이거는 전부 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제를 본 다음에 다 이 음음변동 떠올려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한 다음에 예제를 봤잖아. 다 이렇게 거꾸로만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게. 못 떠올리는 건 예제를 쓰고 여기다가 설명. 예제를 쓰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정리. 오케이? 별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어렵게 나온다고. 특히 이렇게. 세 개 건너뛰어서 나온 거는 나오면 아작이라고. 이 모의고사가 전조가 보인다고. 중세국어. 오, 1인칭. 너 그거 줬잖아, 중세국어. 아, 그거를 못 봤어. 그 문법에다가 중세국어 틀린 건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준 거예요. 아유, 정리할 것도 많네. 재정정리는 그런 거야, 원래. 그치? 에?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 뭐, 어떻게,
다 이렇게 깨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삼참수의 위반 불가능. 삼참수 FS3승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잠깐 멈췄다가 가잖아. 네. 미분 불가능 지점 아니야? 미분 가능하냐? 여기 가능하냐? 근데 이건 왜 불가능하냐? 여기가 2차고 여기 측을 보시면은 아 그걸 3차. 미분하면은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거를 파악을 못해서. 아 뭐 꺾인 점이니까 조심을 해야지. 어쨌든 빈칸 의도 파악을 못했다. 잠깐 못함. 정리는 이제 더 알기 쉽게 하네. 남들 이제 봐도. 아, 그냥 저보기 편. 아? 뭐라고? 아니, 저보기 편하려고 쓴. 아니, 너 보기 편하면 나도 보기 편하다고. 내가 보기 편하면 네가 나중에 보기 편하다고. 네. 아, 그전에는 뭐 도대체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훨씬 편하잖아. 문장구조 복합문제 이거 그 EBS 중에서 그 배경지식이 딸린 문장은 다 체크해서 미리 줘요. 네. 어? 녹화 놓을게. 나 미안해서 미리 달라고 사이사이 하게. 심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빨리 해주잖아. 그리고 자세히 해주잖아. 이게 관련된 거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걸 다 하면 나중에 응용돼도 편하잖아. 그게 문제 아니지. 듣기만 클리어하면 그냥 1등급이잖아 무조건. 거의 그럴 거야. 지역 특색, 사실 잘못 읽음. 뭐 이런 게 무슨 뜻이야, 잘못 읽음? 하남시하고 해남을 잘못 봤다고? 아니요, 저기 동해소득을, 동업소득을. 아. 집중력 차이요, 막판에 접죠. 돼지는 땅이고, 돼지가 있을 때 이 돼지가 주거용지도 되고, 상업용지도 되고, 그지? 돼지의 지목이라는 게 있어, 지목. 산이냐, 밭이냐,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냐, 상업용지냐, 뭐 이게 다 다른 거야. 됐어요? 예. 다른데 그래도 그 추석 특강에서 이게 귤은 그 확실히 자기가 안정됐다는 걸 느낀 거고, 그지? 너는 희망을 느낀 거고, 그지? 예. 창트는 자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를 확인한 거고, 그지? 그래서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 그때 차이가 별로 없어. 쫓아가면 열흘 차이야, 열흘 차이. 그지?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려 얼마나 하느냐지 너도. 아, 순차적으로 너도 그렇고, 응? 둘도 그렇고, 창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게 이제 최선으로 페이스 맞춰서 몇 년 동안 그 재수를 했던 실제적으로 학생에 가장 적합한 개인 상태에 맞춰서 해준 거야. 또 하라 그러면 아니 다섯 명 이상이면 한다. 근데 세 명은 나 그냥 오래 살려 돈 조금 벌고. 아니 진짜 힘드신 것 같아. 다섯 명 넘으면 아 지금도 죽었지. 어쨌든 희망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치. 이게 이 증거로 남겨놓은 거거든. 이게 발전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하는데 이걸 여기다 꼭지를 매는 거를 해서 쥐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돌을 얹어야 되잖아, 이렇게 돌탑. 그치? 근데 이게 약하면, 이걸 세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튼튼하게 하려면, 뭐 하라고 했어? 영어 듣기, 그치? 한지 테마 정리, 그 다음에 문법에다가 틀린 거 다 정리하는 거, 수학, 그 짜잘한 그 정리, 하나, 둘, 셋, 이거 한 줄로, 이거는 이걸 해서, 이걸 해서, 이걸 하다가 최대 요약해갖고 쭉쭉 해갖고, 최대한 많이. 이해됐어요? 네. 시험 문제 푸는 거 말고 이거 하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예. 됐지? 네. 이거 뭐라고? 잉글리시 듣기. 네. 또, 이건 뭐라고? 국어. 한지 정리. 이건 뭐라고? 국어 문법이나 틀린 거. 문법에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수학. 공식 말고 셉기 공식. 프리 과정. 이런 거 다 정리하라고. 네. 됐어요? 일주일 동안. 왜? 밀리기 시작한 것도 없어. 자, 수고하셨습니다.